먹었다고? 어차피 너도 녀석 말을 믿을 거잖아. 네? 도로시님이 전부 다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들 믿어주질 않아! 너도 그렇지? 놈들과 똑같아! 넌 도로시님이 극악무도한 마녀라고 사람들한테 들은 것뿐이잖아! 도로시님이 사람을 죽인 걸 실제로 본 것도 아닐 테고! 그 사건 후, 난 필사적으로 범인은 도로시님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에 난 어렸기에 결국은 어린애 허튼 소리라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난 이제서야 돌아온 이 여자가 어찌되든 알 바는 아니지만 도로시님은 그렇지 않았다. 계속 녀석 걱정을 했다. 녀석이 사라진 후로도 계속 그러니 적어도 너만은 도로시님을 나쁘게 말하지 말아줘. 그런 소문에 속지 말아줘. 그렇지 않으면 도로시님은 보답받지 못해. 이런 건 너무하잖아. 저... 도로시 씨는 누명을 썼다는 거죠? 저한테 뭐라 할 말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말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좋아요. 저... 제대로 들어줄 테니까요. 그랬지. 녀석은 이런 녀석이었어. 정말 단세포한테 못 당하겠다. 넌 사람을 의심을 안 하냐? 네? 여러 사정이 있어. 그러니 지금 당장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준비가 다 갖춰지면 사실을 알려줘도 될지도 모르겠어. 아, 다행이다. 뭐, 너 정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떤지 그런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꼭 한마디가 응? 뭐, 머리가 나쁜 건 부정 안 하겠지만요. 조만간 얘기토록 하지. 그땐 그 작은 뇌를 풀로 움직이는 거야. 정말 바로 악담을 퍼부으신다니까. 알겠어요. 아, 다행이다.
난 매번 노열로 시점이 넘어갈 때마다 신기해. 안녕. 어? 누구에게? 아, 루스. 루스. 변함없네. 최악의 기상이야. 클레오는 아직 무사할까? 그래, 그럼 다행이야. 노엘 말고 그 신문에 나왔던 니콜라스라는 걔, 그 사람 같지 않아요? 누명 뒤집어 씌운 사람? 노엘로는 안 보였는데 머리 스타일이 좀 달랐는데. 아, 넌왜 누나, 그러니까 노엘은 뭘로 싸우냐? 잠깐만, 넌 뭘로 싸워? 응? 뭐야? 뭐 휘두른 거야? 얘뭘 휘두르고 있는 거야? 응? 너뭐 휘두르고 있는 거야? 잠깐만, 필살기를 쓰면 좀알수 있겠... 모르겠어. 얘 도대체 뭘 휘두르고 있는 거야? 필살기! 안 보여! 너뭐 휘두르고 있는 거야? 나이프인가? 나이프니? 허이! 아, 뭔가 소리 들려있긴 한데, 저 뭐, 단검인가? 뭐가 들려있는지 모르겠어, 잘. 잠겨있다. 잠겨있다. 아래 다 잠겨있어. 단검 종류인가 봐요, 일단, 근데. 다 식당에 있나? 어, 빙고. 어, 노엘씨, 좋은 아침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이봐, 너. 어? 왜 그러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제 일어났냐? 자, 얼른 자리에 앉아. 아, 클레어에게도 한번 말 걸어보고 싶었는데. 아, 그거요? 또 뭔가 그새 또 일이 하나 터졌었죠. 네. 에이씨, 너왜 뺨이 부었어? 정말이야. 괜찮아? 지질 밥 먹을 때늘그 클레어 옆에 있지 않았었어요? 반투명으로? 아, 좀 넘어졌거든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쓸린 것도 아니고 손이 쓸린 것도 아닌 볼만 쓸렸다는 기적의 상처를 입었단다. 아, 맞네? 지금 시점 노엘이네? 아, 근데 그 아까 상태 봤을 때 루즈랑 계약한 것 같아 보였잖아요. 그러면 루즈랑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지젤도 보이지 않을까? 바보냐. 넘어져서 뺨을 부딪혔다니 어느 정도 말이 돼야지. 좀더 나은 거짓말을 생각하라고. 아, 그죠? 너무 우쭐댔을 뿐이죠. 클레어도 뭔가 알고 있네. 그치만 속이는 게 너무 서툴잖아. 그죠? 그래도 클레어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클레어는 숨긴다고 숨긴 거라고요, 저거! 미안했어. 네.
네 발언엔 솔직히 속이 끓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너한테 그런 건 너무했던 것 같아. 시리우스 씨! 클레어가 제일 기뻐 보여. 저 당사자들보다. 괜찮아요. 저도 잘못했고요.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래, 따지고 보면 네 잘못이지. 그래도 나름 친해지고 있는 건가? 어? 이 분위기 좋다. 마음에 들어. 이뻐. 슬슬 악마를 도와주자 코너 한번 나올 법한디. 어, 시리우스 사이드. 클레오로 넘어갈 줄 알았더니? 너 이제 방 밖으로 나가도 돼. 그치만 두 번 다시 이렇게 제멋대로 굴지 말아줘. 다음엔 진짜 창문 밖에 던질 거야. 애쉬, 나도 한 번만 더 말할게. 시리우스는 진심이야. 진짜로 할 거야. 시리우스 씨, 절 용서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뭔 일이 있으면 허락을 받도록 할게요. 그래줘. 하트! 나이스. 클레어한테 한번 가볼까요? 아, 노엘한테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쓱. 어레! 잠겼어? 어디 갔어? 노엘, 있겠지? 억지로 문을 여는 것도 안 좋을 테고, 불러낸다고 해서, 밖에서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우선 방해되는 괴물을 쓰러뜨릴까. 그치만 괴물 싫어. 무서운 게 아니고 싫은 거구나. 일단 딴 데 가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 딱히 볼 일이 없으면 내버려둬. 생각을 좀 하고 싶으니까. 클레어는? 아, 잠겼네? 그럼 얘네를 일단 쓰러트려야겠네. 잠깐만.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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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한 전기 공격! 이 묘한 전기 공격! 허잇! 됐다. 꽤 여러 번 때려야 한단 말이지. 허잇! 아야! 허잇! 아니 왜! 허잇! 필살기! 아래! 필살기! 됐다! 아휴. 허잇! 허잇! 아니! 허잇! 아니 왜! 아, 됐다! 아, 정말. 먹어. 됐다. 클레어가 여기서 제일 강해. 공격력 제일 짱이야. 어? 일요일째 밤. 이거 보여주는구나! 그래, 전에 시리우스가 이거 관련 얘기를 해줘서 노엘이 패트리샤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 이거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와, 이게 시리우스 시점이 되니까 클레어 시점과 다른 애들 시점에서 전혀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와, 그래, 짐작대로 저 여자는 클레어야. 클레어한텐 과거의 기억이 없어. 나에 관해서도 너도
도로시도 전부 잊어버렸어. 왜야? 부탁이야. 클레오한텐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주겠어? 클레오는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클레오의 정체가 들통나면 분명 살해당할 거야. 확실히 클레어가 자기 자신의 심장이 마녀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얘가 그거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냐 하면 절대로 못 숨기지! 그거는 인정하는 바긴 하다. 살해당하니, 살해당한다니 무슨 소리야? 대체 누구한테? 시리우스는 모르는구나. 사실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아.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나가준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솔직히 납득이 안 간 일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에 따라 클레어한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넌 뭔가를 알고... 이거 시리우스가 말한 거 아닌가? 아닌가? 노엘인가? 넌 뭔가를 알고 있는 거지? 뭐에 겁먹고 있는 거야? 너야말로 클레어한테 잊혀진 채로 괜찮은 거야? 모르는 편이 괜찮고 잊혀진 채로 있는 편이 괜찮다. 나로선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 오늘 밤 녀석과 상의해서 내일 클레어한테 사실을 얘기할까 한다. 그래서 찾아갔구나. 그럴 수가... 어? 응? 그것밖에는... 더는 방법이 없는 걸까? 루즈랑 얘기하고 있나? 누구랑 얘기하는 중이야?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정말 클레어를 죽이는 것밖에는 없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소꿉친구한테 마음을 연 아이란 말이야. 한번 마음이 멀어져갔던 친구에게 다시 마음을 연 상황이란 말이야. 딱 그 직후인데 지금이. 클레어를 죽인다고? 시리우스, 무슨 일이야? 누구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 딱히?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찌된 일이야? 노엘의 방 안엔 녀석 말고 아무도 없었다.
시리우스의 눈엔 악마가 안 보이니까. 대체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생각해보니 난 그가 대체 뭘 하려고 이 저택에 왔는 건지 모르겠다. 죽인다는 뭐지? 난 정말로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 우와, 여기서 클레어 시점. 클레어 죽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클레어 시점으로 돌아오는 건 좀 그게... 아, 개운해. 다행이다. 후, 개운하네요. 클레어, 라임에게서 받은 초대장은 기억해? 오, 귀엽게 생겼다. 초대장. 아, 그러고 보니 받았었죠. 모처럼이니까 같이 안 갈래? 물론이죠. 지젤 씨랑 함께라면 재밌을 것 같고. 이럴 때 보면 얘는 친하단 말이지. 어? 곤란해하는 악마의 소원을 들어주자. 띠링. 그러면 라임 방에 가기 전에 여기 먼저. 에, 분명 일단 얘한테 먹을 거 줘야 돼. 중 두 개 다 줘볼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와, 잠깐만, 중 두 개로 이거밖에 안 차면. 잠깐만, 내가 물고기가 이거 세 개로 다 안 찰 것 같은. 잠깐만, 아저씨, 저 낚시 좀. 저 낚시 좀. 낚시가 지금 절실해요, 아저씨 저. 헉. 오케이. 아저씨, 낚시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좋아. 간다. 헉. 어, 장미 씨야. 좋아. 잠깐만. 일단 갖고 있는 거 다 주면 얼마나 한지 봐야겠다. 일단 소를 아까 4개 있었... 어, 그치, 4개 있었어. 4개를 다 줘보자. 얼마나 차는지 보자. 반은 차지 않을까, 그래도? 아, 그래도 중 2개 정도 있거나 소 3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애가 좀 대식가네. 헙. 한 번. 오, 나이스. 한 번 할 거면은 그냥 지금 다 채우고 싶어. 다 주고 싶은데. 제발. 핫. 오, 웬일이야. 물고기 잘 나와. 한 번 더! 좋았어. 간다! 헉! 어? 뭐야? 돈도 나와 여기? 처음 알았다 지금. 일단 와, 잠깐만! 대여는 갑니다. 심해어 죽 나올지도 모르잖아. 어, 씨앗이다. 이건 나중에 심어야지. 잠깐만, 일단 한번 요 두 개 줘보자. 하, 내 피가 점점 깎여나간다.
소를 두... 아, 아니 하나만 줄 필요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어 잠깐 한 마리만 더 낚으면 되겠다 한 마리만 더 낚으면 되겠다 소 한 마리 더 낚아서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좋아! 어머나? 할게요. 아, 저렇게 큰 그림자가 보이면 안 할 수가 없잖아. 참, 이분 장사 잘하네. 응? 아, 감자! 나중에 저 넣어주러 가야겠다, 쟤도. 일단. 일단 물고기 줄게. 소를 두 개. 이러면 딱 맞을걸? 맛있어. 맛있어. 됐다! 됐지? 그렇지! 배불러. 그렇겠지. 배가 부르겠지. 고마워. 담례로 이걸 줄게. 수수께끼에 화석을 손에 넣었다. 호! 일단 하나 성공! 분명 곧 있으면 또 배가 고플... 나 이제 물고기 없어! 나 갈게! 나 오늘 티파티 가야 돼! 나 갈게!